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보람찬 하루 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오늘은 주택법 남은 파트 보칙과 벌칙 파트 있죠? 650페이지 이하. 그래, 주택법상 남은 파트 중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 이 파트가 출제가 되니까 이 파트에 시험에 나올 것들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농지법을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 몇 가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법까지 해 나갈 계획인데요. 650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주택법. 650페이지. 거기 보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나오죠. 그리고 한장 넘어가서 보시면 653페이지에 주택 상환 사채 나옵니다. 이 파트에서는 출제가 되니까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먼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우리 주택법에 도입한 취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택가격은 엄청 비싸가지고 우리 집 없는 서민들 신규로 주택 분양받을 때 엄청난 경제 부담을 느끼게 되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주택에 들어서 있는 땅, 대지에 대한 지분하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묶어서 분양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격이 엄청 높아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주택을 분양받기 어렵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토지에 대한 그 대지의 지분은 주지 말고 그냥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팔자. 그러면 분양가가 싸지 않겠냐 해서 도입한 것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인데요.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게 되는 토지가 있다. 이런 대지가 있다. 이 대지에다가 아파트면 아파트를 건설했다. 이런 주택을 건설했다. 이걸 건설했던 사업주자가 있다. 사업자가 있다. 사업자가 있다. 그때 이 사업자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우리 주택 없는 분들이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받아간 사람이 취득하도록 하자 해서 만든 용어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래요. 이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바로 분양받았던 이 없는 서민들은 그래도 편하게 이 주택 분양받아서 땅에 대한 소유권은 이 사업자가 그대로 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토지 임대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좀 점수 내면 돼요. 그런데 이 분양받았던 주택에 대하여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요, 이분에게 사실상 지상권을 법적으로 설정한 간주해서 마음 편하게 여기서 살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그때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았던 주택 소유자들은 임대차 기간을 몇년 동안 보장받느냐? 토지 임대차 기간을 40년 동안 보장을 해줘요. 40년 동안 보장하게 되면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았던 사람이 A다. A가 30살에 분양받았다. 40년 동안 편하게 산다. 그러면 70살 되겠죠? 70살. 70살 되고 나서 이걸 더 연장해서 살고 싶다. 그러면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 소유자가 1000명이면 1000명 중 75%가 우리 갱신해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러면 갱신이 가능해요. 그러면 또 40년 연장됩니다. 이렇게. 이 기간 중에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으면 재건축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만약 40년 연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70에다가 40을 더하면 130살까지 살아도 되죠. 편하게.
그러면 이 세상을 살 때 주택 문제 때문에 고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내용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체크할 것 같으면 먼저 의의는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서를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건설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건축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그리고 건축물의 공용 부분 부속 건물 봉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그래 아무튼 주택은 분양받은 자가 소유권을 지게 되는 거예요. 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이때 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몇십 년이라 한가? 40년 숫자 받으시고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 얼마 이상의 갱신요구가 들어오면 다시 갱신되는가?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0년 범위에서 다시 갱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사업자죠. 사업자하고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 기간 동안 무엇이 설정되고 간주되어서 이 주택의 소유권자를 적극 보호해주냐. 지상권 체크. 지상권이 임대차 기간 동안 설정된 걸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바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이걸 A가 분양받았는데요. 이걸 A가 바로 넘겨줍니다. 소유권을 B한테 팔고 나갈 수도 있겠죠. B가 승계한 자가 되죠. 이 승계한 자도 어떻게 되느냐. 그거 보면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 상속받은 자 이런 자들은 임대 계약을 고스란히 승계합니다. A하고 똑같은 그런 권리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월별 토지 임대료. 이 땅에 대한 사용료를 주택 소유자의 이 사업자한테 줘야 되겠죠. 그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월별 토지 임대료는 다음 구분에 따라 산정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통과해도 돼요. 이런 건 깊게 안 해도 됩니다. 통과 해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냐 쭉쭉 통과해서 동그라미 5번 토지 소유자 이 땅 주인 사업자 있죠. 이 주택을 분양했던 친구죠. 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임대 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 임대료에 관한 약정 토지 임대 약정 토지 임대료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오, 바로 임대료 토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때 2년 동안은 함부로 요구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죠. 이 분양주택의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도만 보십시오. 나머지 통과하고 6번 이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차 관계는 토지 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 간의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른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죠. 토지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에 따른데 만약 이 주택법에 정하고 있으면 주택법들 하지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련한 법률 민법선으로 적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이걸 A가 이렇게 B한테 소유권을 넘기려고 한다. 이걸 양도를 하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매입 신청서에 분양계약서 사본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전부 제출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자, 이걸 아예 팔고 넘어가려고 한다. 그럴 때는 누구한테 바로 팔게 그럼 해야 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매입을 신청합니다. 이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매입 신청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도 쭉 읽어보시고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 바로
매입 신청서, 한국 토지 동산은 매입 신청서를 제출받은 앞도 14일 이내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에 통보하고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한국 토지 주동사가 이 토지 임대 분양을 매입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 매입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 토지 주동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재건축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동원 1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등 여러 가지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완전히 밀어가지고 철거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금으로 소임 관련 법률로 규정에 따라서 이 토지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는 재건축을 하게 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한다 이거죠. 거부할 수 없다. 재건축을 허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재건축 주택의 성격. 이렇게 재건축한 주택은 어떻게 되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다. 다시 탄생됐어요. 이거 다 철거하고 재건축을 통해서 또 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똑같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간주한다 이 말이죠. 이 재건축한 주택의 준공 인가로부터 임대차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와 재건축 주택의 접은 사이에 토지 임대차 기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고 간주한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래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이 토지 소유자가 합의를 해서 토지 소유자 거 집은 싹 이 주택 소유자가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53페이지 제2절 주택상환 사채 나와 있는데 이 주택상환 사채는 어디까지가 한묶음이냐면은 655페이지 법 적용까지가 한묶음입니다. 거기까지 좀 꼼꼼하게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 수업시간에 체크해드리면 그것만 잘 정리해도 돼요. 이 주택상환 사채에서 알아둘 거. 이 주택상환 사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회사채입니다. 사자 회사채예요. 회사에서 이 채권을 팝니다. 이 채권을 예컨대 3억짜리 사갔다. 그러면 3억짜리 사간 자에게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해 주겠다는 증서예요. 그래 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공적회사하고 사적회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적회사로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발행해서 팔아먹을 수 있고요. 민간업자로서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해서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주택상환 사채 발행할 수 있는 자 발행자를 합니다. 발행자는 두 명밖에 없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지 아무나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때 등록사업자라고 한 자는 민간업자인데 등록사업자는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해서 무조건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발행 요건을 법에서 규제하고 있어요. 발행 요건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제하고 있는데 일단 이 등록을 받아갈 때에 법인 만들어서 등록을 받았던 업자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개인명으로 등록받아갔던 자는 발행 못합니다. 법인으로서 자본금이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5억 원. 5억 원 이상은 있어야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리고 법인인 등록사업자로서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주택건설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택건설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최근 3년간요. 연평균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300세대 이상. 이런 건설 실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또 무조건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발행할 수 있는 규모에도 규제하고 있고요. 발행 절차에 규제가 셉니다. 일단 발행을 하고자 할 때는 발행해서 짜가지고요. 바로 보증을 받아야 해요. 보증. 보증. 누구에게 보증 받아야 되냐. 바로 이 보증 기관이 있죠. 그 주택 보증공사 있어요. 그럼 보증사라든가 그리고 그
금융기관에 가서 보증을 받으면 됩니다. 주택 도시 보증공사 있잖아요. 그리고 금융기관 은행을 생각하면 돼요. 이런 기관에 가서 우리가 문제 일으키고 무너지면 좀 책임 좀 져주세요라고 보증을 받아요. 보증을 받고 나서 발행을 합니다. 발행할 때는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실적 이내로만 발행을 하도록 합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있을 건데 그 실적 이내로만 발행을 하도록 기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됐던 등록사업자 이렇게 발행 요건을 빼가지고 발행할 때요. 발행해서 짜가지고 또 승인까지 받도록 하고 있어요. 승인은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이 주택건설 총괄 책임 부서가 국토교통부인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고 이때 발행을 하게 되면 이 발행자들은 바로 발행하게 될 때 발행 방법이 있는데요. 발행 방법은 이 주택상환 사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 주택상환 사채 증권 만들어서 이걸 사간 사람이 A다. 그러면 A 이름을 딱 씁니다. A 이름을 써요. 그리고 이 지금 사채 발행 액수가 3억이다. 그러면 3억을 액면가라 하고요. 그리고 3억 다 받고 팔아서 주택을 3억짜리 만들어서 갚아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 액면가는 3억인데 3억 다 받고 팔라고 했더니 안 팔린다. 그러면 2억 5천이라든가 2억 9천 이렇게 할인해서 발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택상환 사채라는 증권을 만들어서 사간 사람이 A다 그러면 A 이름, 이름까지 써서 줍니다. 이걸 이름명 기록하다 해서 기명 증권이라고 하고 액면가 그대로 받고 발행할 수도 있고 할인가로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발행 방법은 기명 증권으로 발행한다. 무기명 증권 아니고 기명 증권이다. 그리고 액면가대로 발행할 수도 있고 액면가 아니면 할인 방법도 가능하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사갔던 사람이 A면 A한테 이 발행자가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상환기간, 상환기간하고 상환방법.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 3년, 이 3년 중요하고요. 상환하는 방법은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A가 주택 굳이 또 공급받을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현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현금 상환을 요구하면 현금 플러스 이자까지 계산해서 현금 상환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사업자가 이렇게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해서 공급한 다음에 법을 위반해서 국토교통부한테 등록을 오늘 말소당했다 합시다. 그래 등록 말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행했던 사채에는 그 말소 효력이 아무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효율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채는 그대로 유효해서 등록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그 등록사업자가 이미 발행했던 그 주택상환 사채 설령 등록 말소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말소 효력은 이미 발행했던 사채에는 아무리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채는 유효해서 사갔다는 사람 보호받는다. 이걸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주택상환 사채를 이렇게 A가 발행을 통해서 사갔다, 매입했다, 주택 상환받아 매입했다. 그때 이 주택 상환 사채를 가지고 있는 A는 바로 이 상환 기간 3년 이내에는 중대 바로 이걸 상환 요구할 수 없고요. 현금으로. 또 이걸 중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B한테 명의를 넘겨줄 수가 없어요.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중도 상환도 안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만은 외해가 인정돼요. 이 A가 자기하고 부인하고 애, 딸, 네 명이 같은 세대원인데 세대원 전원이 바로 근무상 생업상 다른 행정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 또 행정상 그 세대원 전원이 바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다 이사를 간다. 또 세대원 전원입니다. 전원이 해외로 이주를 한다. 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2년 가서 체류를 한다. 그럴 때는 중도에 양도도 가능하다는 것. 이걸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주택상환 사채에 대하여
이 법에 있는 규정, 이게 지금 주택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법에 있는 규정을 먼저 적용하는데, 이 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면 상법 중 사채 발행하는 규정을 갖다 적용해서 처리하면 된다라는 것. 이 정도를 새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한 것들을 기본 설정에서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십시오. 1번, 발행권자 2명 기여할 것. 한국토지등사 등록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다. 2번, 네, 1번. 이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발행계획서에다가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정도만 딱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쭉쭉쭉 내려가셔서 3번. 등록사업자 발행 요건. 등록사업자는 박스 안에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법인으로서 자본금 5억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이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 사채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인해로 한다. 넘어가셔서 가로 4번 중요하죠. 주택상환 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되 액면가 할인은 방법으로 발행 가능하다. 이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가로 5번. 이 주택상환 사채를 팔아가지고 자금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돈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납입금이라는데, 주택상환 사채 납입금은 다음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 주택을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구입비, 조성비, 주택 건설 자재 구입비, 건설 공사비의 충당, 이렇게, 그리고 국장한테 승인받은 비용의 충당, 이런 용도로 써야 되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가로 6번 중요표.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효다, 유효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2번의 1번. 양도 중도해약에서 주택상환사채는 이를 양도하나 중도해약할 수 없다. 다만 그러면 예외가 되죠. 원천 안 된다. 다만 다음 경우는 된다. 어떨 때냐? 1번. 세대원 전원이 그거 찾아봐요. 세대원 전원이 밑에 줄.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으로 이사 갈때 어떤 이유로 이사 가면 되느냐? 근무상 사정,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 문제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세대원 전원입니다. 전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 간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 간다. 그 말은 2주.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몇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 가능한가? 2년. 수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 방법. 자, 가로 2번. 아까 왜 저렇게 양도를 허용받았을 때게 명의 변경을 해야 바로 그걸 취득한 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해가지고 나에게 주택을 상환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데, 이때 주택상환사채의 사채권자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이 발행자들 있잖아요. 지네들 회사대에다가요. 회사대에다가 이 사채 원부를 원장부죠. 사채 원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가 A가 가지고 있는 사채를 B한테 이렇게 양도하게 됐다, 합법적으로. 그때 B가 이제 취득자가 되는데, B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채 원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해 주세요라고 이 발행자한테 요구해서 기록해 놓고, 이 사채라고 하는 증권 있잖아요. 여기도 전 권리자 A 거 지워버리고, 취득자가 B면 취득자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항력이 있어요. 자, 그겁니다. 자,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다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고, 취득자의 성명을 이 채권에다 기록해야 한다. 만약 기록하지 않으면 사채 발행자 제3자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걸 대항할 수 없다 그러는 거죠.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로 3번 중요하죠.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서 사채권자에 상환해야 하는데, 이때 주택상환사채를 상환함에 있어서 주택상환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는 주택상환사채의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원칙은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주면 되는데, 현금 상환을 요구하면 원리금을 계산해서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가로 4번. 이런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해요. 주택상환사채니까 4년 금이 틀리고, 4년보다 앞선 3년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겠죠.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바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까지 기간으로 해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 3번.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주택법에서 규정한 것을 먼저 정해. 그따 줄 거예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그따 미칠 것이고, 우선 적용. 상법 중 사체 발행 규정을 적용한다. 그따 줄 것이고, 나중에 보충 적용. 그래서 법을 적용하는 순서도 정확하게 이해해 두십시오. 이 주택 상환 사채 발행에 대하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주택법상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상법 중 사채 발행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정도를 보시면 훌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요. 넘어가서 보면 제4지 나와 있죠. 입주자 저축이 나옵니다. 입주자 저축에서 알아둘 게 뭐냐면은 바로 셋째 줄. 입주자 저축이 뭐냐? 입주자 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입주자 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어떤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냐? 민영주택도 국민주택도 다 가능하다.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입주자 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지, 한 사람이 두 개, 세개 계좌 터가지고 가입할 수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쭉쭉쭉 통과해서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옵니다. 오른쪽 넘어오시면 청문 실시 대상이 나옵니다. 이게 과거에 한번 기출된 내용인데요. 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꼭 청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대방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줘라 이거죠. 청문을 꼭 해야 되는데 어떤 청문을 할때 그러냐? 이 등록사업자, 아까 이 등록사업자 있죠. 등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법을 위반해서 그자의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업계에서 퇴출당하는 거죠. 엄청 억울하겠죠. 최근에 그 현대산업 건설인가요? 거기 지금 인명피해가 두 군데서 발생했습니다. 그런 업자들은 반드시 국토교통부장이 그 권한을 쥐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이 등록을 말소시켜서 퇴출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바로 그런 자들은 퇴출시켜서 더 이상 건설업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그렇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리고자 할 때는 미리 그자의 사연을 듣는 청문을 꼭 실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 말소 처분할 때꼭 청문을 실시해라. 그리고 지역 주택자 결성에서, 직장 주택자 결성에서 조합원들 조합주택 지기에서 조합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그네들 법을 위반하면 설립인가를 취소당할 수가 있어요. 취소당하면 조합원들은 조합 날아가 버렸으니까 자기들 주택 공급받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사연이 맞물려 있으니까 이 설립인가를 시정서 구청장이 취소하고자 할 때는 바로 청문을 꼭 실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이 국토교통부장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요. 또 시도사, 대도시장,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구 이네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행사하는데 이런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주택건 사업 꽝이죠. 대지 조성사업 꽝입니다. 그래죠. 그래서 꽝꽝이 되니까 사업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꼭 실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를 내줬는데 법을 위반해서 허가를 취소.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 못하죠. 리모델링 공사를 못하게 되면 그네들 사업자들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리모델링 허가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조합 설립 인가 취소, 그 다음에 이 주택은 사업이라든가 대지 조성 사업자의 등록 말소. 이런 보니까 소소소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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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이것은 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취소 처분할 때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취소하고 말소, 취소, 말소, 취소, 말소는 청문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 여기까지 해서 이첫 시간을 마무리 짓고 잠시 우리가 쉬실 취하고 이제 농지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택법을 쭉 정리했는데 수업 시간에 체크한 기본서의 내용이 있죠. 그것만 딱 보세요. 그것도 좀 많습니다만 그래도 그것만 집중으로 공략하시고 수업 시간에 체크하지 않는 것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체크한 것을 바탕으로서 열심히 하면 본 시험장에서 최소한도 7문제 중 5문제 이상은 가볍게 맞추게끔 제가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그걸 위주로 체크를 하면서 공부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농지법을 하고 농지법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끝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전부 이런 식으로 수업을 전개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